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을 다하여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친히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주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더욱 주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을 받아주시는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는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영 한 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그대로만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도의 영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응답의 복으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 가운데 더더욱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시옵시로 나오니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더더욱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기도가 더더욱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더욱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모든 심령과 마음이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그대로만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한영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주의 크나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을 구별케 하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오니 이 시간에도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함께 마음을 모아드리는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의 복으로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환우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구하오니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하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간이식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정성희 집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어떠한 부작용이나 거부감 없이 모든 회복의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과 교회 가운데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일로 인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생명의 사역을 더 잘 감당케 하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행 중에 있고 다가오는 교회학교 여름성의학교 가운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치부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어려움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신앙적 도전도 받게 하셔서 하늘의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 사람들은 일생을 일에 묻혀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 모든 것이 헛된 수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면서 하는 일 모두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헛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 이런 헛된 삶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인생의 삶을 헛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일하게 이 세상, 이 헛된 세상에서 살더라도 헛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가 주의 일을, 주의 뜻을 이루고 바로 주의 일을, 주의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수고는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그 일의 뜻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만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때에만이 참되게 우리는 그 인생의 의미를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결코 헛될 수가 없는 바로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바로 이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주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에 충성함으로 복받는 자가 될 것인가? 저는 이것을 총 오늘 네 가지로 함께 정리를 해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는 곳으로 삼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지만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루디아라 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온 집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일을 겪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고넬료라는 이방인도 보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청해서 자기 집에서 식구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는 그 자리에서 세례까지 받았어요. 자기의 초소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만들었을 때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는 마가 요한의 집에 모인 성도들은 바로 간절히 기도했었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내었습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집에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자리로 만들었을 때에 바로 베드로가 그 옥에서 풀려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많은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모여 있을 때 거기서 기도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의 놀라운 그런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처소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장소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의 일을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 처소도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와 기도의 장소로 만들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는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시간에 쫓겨 살아갑니다. 굉장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안 바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다들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오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바쁘다고 해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전과는 다르게 교회마다 뭐 좀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요즘은 특히나 일할 사람이 없기도 하지만 함께 그 일을
계획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처럼 일꾼이 없다는 얘기는 사실 최근에 와서 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때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우리에게 정말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준비된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두 아들의 비유가 있어요. 맏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에게 아버지가 부탁을 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오늘 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맏아들은 가겠다고 했지만 결국 가지 않았다고 했고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그 마음을 뉘우치고 갔다라고 했어요. 무슨 차이겠습니까? 결국 마음의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 시간도 있는 것이고 우리 헌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도 보면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바로 이 귀한 시간을 드리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는 줄 믿습니다. 시간을 드린 자에게, 즉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마음이 먼저 드려질 때에 우리는 또한 시간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인 장막 만드는 일로 바울을 힘껏 도왔어요. 다른 것을 도운 게 아니라 바울의 일하는 것을 도와서 그래서 바울이 열심으로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삼손은 보면 물론 그 힘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기도 했지만 삼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보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양치는 일과 양치는 일을 시작해서 수금 타는 일 그리고 물맷돌 던지는 그런 재주 이런 것뿐이었지만 이 모든 것을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용되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수넴의 한 여인은 이제 먹고 죽으려 했던 그런 자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것, 마지막 남은 것을 가지고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했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고난에 처했을 때에 전 교회적으로 바울을 그야말로 물신양면으로 후원했습니다. 자신들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바울의 그런 복음 사역하는 일에 힘껏 도왔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있는 것으로 도왔다는 얘기예요. 이렇듯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혹은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꼭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해서 뭔가 대단한 것으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소하지만 작은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는 정말 많은 부분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 출발이고 마지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그 시기가 있고 바쳐야 할 적당한 때가 있지만 이 기도만큼은 시간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고 또는 어느 때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도만큼 또 잘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악한 영들에 의해서 수많은 방해와 유혹이 따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더욱 요즘과 같은 마지막 때이자 마지막 시기에는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숱한 도전과 함께 많은 유혹을 당하는 것이고 또한 강력한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꾸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기도자들이 넘어져요. 기도하다가 넘어집니다. 물론 그러다가도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몇몇 기도자들은 그렇게 시험에 들어서 기도하지 영영 기도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지나온 교회 중에 한 기도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 본격적으로 기도한 지 거의 30년 가까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시작하고 기도한 지 30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하루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이었는데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유혹이 되었고 시험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별거 아닌 일이었어요. 어느 날 한 젊은 권사님이 자신이 기도하는 같은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다라는 겁니다. 아마 저녁에 작정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어떤 다른 젊은 권사님이 같이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의 동지가 생겼다라는 기쁨에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젊은 권사님이 기도를 끝내고 먼저 나가는데 문 앞에서 담임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칭찬하더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소리는 잘 들리셨나 봐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자기 마음에 많이 와 닿았대요. 그렇게 그 칭찬이 그 권사님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신에게는 한 번도 그런 칭찬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젊은 권사에게는 저렇게 칭찬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에 섭섭한 마음에 그 마음에 상처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젊은 권사님이 자신과 같은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싫어지더랍니다. 싫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 시간을 다른 시간으로 옮기든가 아니면 장소를 옮겨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미움이 들었기 때문에 자꾸 그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는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그 젊은 권사만 보더라도 자꾸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기도가 안 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를 자꾸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안 나가게 되고 시간을 구별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해서 몇 개월 동안 이 권사님이 기도를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다행히 다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런 성령의 강력한 그런 마음에 다시 마음을 다잡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시 원래대로 그 기도에 들어가기까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몇 주 동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애쓰고 힘썼다라는 그런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한번 기도주를 놓치면 그 기도주를 잡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일이 생기면 빨리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라고 저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드려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잘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이죠. 다른 부분에서는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잘 돌아보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들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기도할 때
바로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있고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지만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도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는 악한 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바로 우리는 헛되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오늘 드려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작정하여 드리는 이런 기도 시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